어서오세요. 어머 언니. 언니가 그렇게 인사하시니까 꼭 마담 언니 같으세요. 나 오늘 미선이 대신 일일 마담이야. 근데 남순은 웬일로 이렇게 돌아다녀? 너 오늘 고무상 노는 날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. 지금 너 때문에 쌩 난리가 났어. 바닥 씻고 애들. 뭐 때문에? 그니까 언니가 일반 사회조직의 회원이면 제명시키자는 거예요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며칠 전에 애들이 시장에서 할머니를 털었는데 네가 그걸 개무시하고 털린 할머니 병원 빌려줬다며. 그게 어때서? 나 걔들한테 돈 돌려주라는 얘기 안 했어. 그리고 할머니 사정이 워낙 딱해 보여서 내 돈으로 내준 거야. 근데 네가 이런 일을 자주 하면 현장을 뛰는 애들이 김이 빠진다는 거야. 아, 나 자주 할 돈도 없어. 그리고 왜 김이 빠져? 그니까 한쪽에서는 뽑는데 한쪽에서는 본전 찾아주면 뽑는 쪽에서는 무한하다 그런 거죠. 무한할 거 없어. 각자 알아서들 하라 그래. 걔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암만 막 나가도 바닥 식구로서의 기본 룰은 지켜야 한다는 거야. 기본 룰? 윤지 네가 얘기해라. 첫째, 안면 물수. 둘째, 기술 발휘. 셋째, 소원 성취인데요. 그 안면 물수 단계에서 언니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, 정말 애들이 별걸 다 가지고 시비네. 한마디로 애들은 이거야. 네가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수록 자꾸 이 바닥은 주눅이 든다는 거지. 아, 당장 윤지도 그렇대. 작업하기 전에 자꾸 따지게 된대. 뭘 따져? 그 전에 깝지만 보였는데요. 이젠 깝지와 사람을 겹쳐 보여요. 저 아줌마 깝지 해준 분이 병원비인지 애 등록금인지 저도 모르게 그런 걸 따지게 돼요. 얘도 이렇게 되면 날 센 거야. 그래서 남순 네가 날 찾아온 건 쓸데없는 동작을 베풀지 말라 그거냐? 그렇지. 괜히 바닥 분위기 흐리고 식구들한테 사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. 근데 나 있지? 이젠 동작을 베풀고 싶어도 솔직히 쩐이 없어서 못해.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마라. JTBC